요! 상시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상당히 밀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국 입장에서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동해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주는 동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아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1858년에 청나라와 러시아 간의 아이온 조약이 체결되면서 연해주 지역이 전부 다 러시아에게 넘어갔거든요. 이후 러시아는 해변 작은 어촌이란 뜻이었던 중국명 해참이란 지명을 동방정복을 의미하는 블라디보스토크로 바꿨는데요. 이후에 이곳은 동해 연안의 최대 항구 도시로 자리매김하였고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부의 주둔지로 탈바꿈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동해로 진출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한국에게도 이득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중국을 상대해야 할 때 서해만 신경을 쓰면 됐거든요. 어차피 동해로 못 넘어오니까요. 근데 2023년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이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의 사용권을 165년 만에 되찾게 된 것입니다. 해당 발표는 중국의 관세청 역할이기도 한 중국 해관총수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2023년 44호 공고를 확인해보면 동북 노후 공업기지를 진행하는 전략적 조치를 실천하고 국내 무역상품의 국경간 운송협력을 수행하는 해외항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진린성에서 국내 무역상품의 국경간 운송사업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는 6월 1일부터 중국 국내 화물의 환적항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육로로 약 1000km를 운송한 뒤 랴오닝성의 다레낭에서 환적해 남동부 연안의 샤먼이나 광저우로 운송하던 기존 물류망에 비해 운송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라는 이유는 지난 3월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서명한 2030년 중러 경제협력 중점 방향에 관한 공동성명의 일환인데요. 당시 양국 정상은 양국 지방협력과 국경지역의 협력 잠재력을 발굴해 실제 효과를 제고하며 만주 극동지역 간 호혜협력을 발전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시장의 중국 진린성 옌벤에서 철로 및 육로 화물 운송 규모를 확대하는 협의를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러시아는 아무르강 유역의 단네네찬스크에서 중국 헤이룽장성 후린시에 이르는 천연가스 제공 협의도 비준하였습니다. 일단 중국은 본래 블라디보스토크항이 아니라 중국의 나진항을 자국 동북 지역의 해상 출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중국은 2000년대에 나진항과 청진항 부두의 30년에서 50년 장기 사용권을 확보하고 북한과 공동으로 나진항을 중계 무역항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2010년에는 시범적으로 나진항을 통해 동북의 석탄을 상하이로 운송한 데 이어 2015년부터 식량과 목재 등을 남방으로 운송하는 데도 이 해상 항로를 이용했습니다. 근데 2016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유엔 제재가 강화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북중 경제협력 프로젝트가 중단되었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북중 국경까지 폐쇄되면서 나진항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근데 중국이 러시아와 손을 잡으면서 만주의 상품들을 더 빠르고 값싸게 옮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국의 상황은 매우 밝습니다. 일단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중국 진린성의 창춘, 지린, 투먼 개발 프로젝트인 창지투 벨트가 활기를 띨 전망이고요. 여기에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북한 나진항의 대안을 찾으면서 차항 출행 전략을 달성하고 북동지방에서의 중러 밀착이 더욱 공고해질 전망입니다. 여기서 차항 출행 전략이 무엇이냐면요. 중국이 밀어붙이고 있는 전략인데요. 항구를 빌려서 바다로 나아간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항구를 구매하거나 빌리는 방식으로 항구 사용권을 얻어내고 거기에 해군을 주둔시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먹혀든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하게 된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감행하면서 서방 세계는 막대한 경제 제재를 러시아에게 하였는데요.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타개하기 위해 중국과 친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이용한 중러간 무역량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중국 동남연안을 출발해 블라디보스토크항을 향하는 물동량이 증가하게 되었죠. 당장 중러간 교역 규모는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는데 이 중 상당량이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이루어졌으니까요. 또한 도로 건문서를 통과한 차량이 7만 5천 대를 넘어서는 등 도로 기반 화물 물동량이 전년 대비 약 1.5배 증가하기도 했죠. 당장 국경 지점에서 처리해야 할 차량이 하루에 약 300대 정도니까요.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다 보니까 운송 비용이 클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블라디보스토크항의 사용권을 중국에게 주다 보니까 서로에게 이득이 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러시아가 영토 분쟁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의 항만 사용권을 제공키로 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중국의 중재자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수출국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구 국가들의 경제 제재로 중국 시장 의존도가 심화되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지불하는 에너지 판매 대금은 전쟁 장기화로 거덜난 러시아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자금줄이죠. 여기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의 국제사회를 설득해 현 상태로 휴전 협정을 체결하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중국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중러 간 밀착이 공고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 외교를 위한 중국 특사격인 리우이 중국 유라시아 사무특별대표가 우크라이나를 시작으로 5개국 순방을 시작하기도 했고요. 중국 경제지 차이신에서는 중국의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이용하면 물류원가 절감 외에도 장기적으로 중국 베이징 인근의 사나이 간 화물 철도의 고질적인 병목 현상도 줄어들어 석탄 등 벌크 물자의 운송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 만주 지역과 러시아 극동
극동지역 사이의 산업체인과 공급체인의 연계를 강화하는 효과도 거두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중국 민간에서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자 더 나아가 러시아가 강제 점령한 연해주 지역을 회복하자는 여론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당국이 출판한 공식 지도에도 이러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요. 연해주 지역을 러시아로 표기함과 동시에 옛날 중국 명이었던 해참이로 표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연해주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도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와 중국의 오랜 기간 영토 분쟁을 벌이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 갈등으로 인해 이번 결정이 양국 간 우호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또 영토 분쟁의 대례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프랑스 RFI 라디오 방송은 킹스 칼리지 런던의 마이크 딜런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설명하였는데요. 중국과 러시아 우정은 대부분 보여주기 식이고 이 관계에는 칼날이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흘러간다면 중국은 오래된 영토 주장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죠. 아마 이것이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인데요. 이게 나중에 중국 해군이 블라디보스토크항의 정박권을 따내어 본격적으로 동해에 대한 진출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중러가 서로 긴밀한 관계를 이어나가게 되면 우리만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도 이러한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중러 간 밀착과 블라디보스토크항의 중국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